다시 한번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도록. 네, 문재인 후보님께서 입당하고 계십니다. 아, 예, 보시죠. 청년배당 아시죠? 공공산후조리원 아시죠? 무상교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입니다. 이 네 가지 정책을 문재인 후보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켓 하나 어디 갔죠? 내공찰 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 반드시 흔들림 없이 전진해서 승계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성남시민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 촛불광장 대단했습니다. 저는 1600만 촛불 승리의 1등 공신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선 저한테 져서 많이 아쉬우셨죠?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적폐청산 대개혁, 이제 저 문재인의 꿈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문재인. 여러분, 두대문 아시죠? 대통령 문재인이다, 맞습니까? 5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하겠습니다. 저 문재인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습니다. 이 불빛은 반드시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불빛입니다. 이 불빛과 함께 5월 9일 정권교체 문재인과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로 5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